안녕하십니까.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. 이번 주 중화권 주요 경제 일정 확인을 해봐야겠죠. 자, 이번 주에 2월 8일 1월 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. 우선 물가 지표가 계속 작년 한 4분기, 뭐 3, 4분기부터 계속 내리막 또는 마이너스 전환에서 마이너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디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국 경제에 압박스러운 부분이다라는 거고요. 그런데 올해 1월 물가 지표도 사실 좀 예상치가 별로 좋진 않습니다. 12월 대비해서 그 CPI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. PPI 지수 같은 경우도 좀 소폭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권. 정말 요만큼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. 그래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축소된 상황이고 기업 경기가 그럼 안 좋은 상황이고 그 기업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투자도 지연되고 고용도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안에 고용됐던 사람들이 나의 고용 환경이 불안하고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까 또 다시 수요가 더 축소되는 지금 이런 악순환이 계속 중국 경제 내부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민감하게 계속 봐야 되는 지표다라고 보고 있고요. 여기에 이제 또 2월 9일 금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거의 뭐 역대 최장 기간인 것 같아요. 거래일수로 따지면 6거래일이 휴장될 예정이고 홍콩은 다음 주 월화 정도만 지금 이틀만 휴장한다. 두 시장이 좀 휴장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이제 2월 7일 알리바바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. 우선 제가 한 작년 뭐 광군절 때부터도 그렇고 중국의 내부적으로 이제 플랫폼 거래,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의 경쟁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 이 기업별로 좀 압박이 커지는 부분인데요.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어떻게 나타날지. 또 이제 알리바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좀 문제들 있잖아요. 뭐 차이냐오 뭐 물류 사업에 대한 상장 진행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주 제가 가져온 주제는 자, 2024년 춘절 미리 한번 살펴봐야겠죠. 올해 춘절은 그래도 어떻게 될 것이냐. 2023년의 춘절은 2022년 이제 코로나로 시장에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든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됐던 것들이 풀렸던 춘절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간 보복 소비라든지 일회성 소비 막 이런 것들이 좀 커졌던 시기였어요. 그래서 2023년에도 사실 그때 당시에 춘절에 소비가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보복적 심리,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도 좀 이성적이지 못했다라는 이제 기저 효과 아래 2024년은 그래도 이제 어쨌든 뭐 코로나도 없었고 온전하게 좀 다시 돌아오는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이 한 2019년 수준과 좀 더 또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우선은 중국의 국내 여행 수요는 굉장히 견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작년 2023년에도 뭐 춘절 뭐 수요는 여행객 수 수요는 꽤 반등을 좀 많이 했었다. 그 전년도 춘절 대비해서는 그래도 꾸준히 늘어났었는데 그 추세가 올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의 국내 여행객은 또 휴일이 굉장히 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2019년의 기록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국내 여행 수요는 견조하지만 그럼 해외로 많이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이 또 우리 시장, 우리 국내 시장에서 좀 관건이잖아요. 유커라고 하는 뭐 이런 중국 관광객 수요도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우리도 되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슈인데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해외여행 수요는 뭐 이전보다는 조금은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시기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.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. 2024년 춘절 연휴에 여행 트렌드, 중국인들이 이제 이렇게 쉬는 기간 동안 여행 트렌드는 어떨까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좀 찾아봤어요. 뭐 중국의 내부 SNS라든지 뭐 여행 관련 플랫폼에 뭐 이런 순위 같은 거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는데 여전히 지금 중국의 뭐 춘절뿐만 아니라 중국의 소비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,
가성비가 여기서도 나타난다라는 점. 그러니까 예전만큼 이제 중국인들이 돈을 쓰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조금 더 돈을 이제 기분도 좋고 뭐 가족도 많이 만났으니 여러 가지 다 같이 막 외식도 많이 하고 돈을 좀 펑펑 써보자라는 그 심리에서 좀 이성을 차리고 우리가 좀 아낄 수 있는 건 아끼고 가성비를 찾는 여행 트렌드가 조금 더 커지고 있다. 그리고 이제 단체 여행보다는 개인이나 소그룹 위주의 좀 이런 여행의 그 단위가 좀 작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.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막 그 중국 여행객들이 단체로 한국에 와서 삼계탕을 먹고 뭐 명동 이제 막 엄청 많이 다니고 요런 이제 중국 여행객들 모자 쓰고 깃발 들고 따라다니는 그런 대규모의 여행 패키지 여행객들을 좀 찾아보기는 예전보다는 어렵지 않겠나. 그러니까 다 개인이나 소그룹으로 자유여행을 조금 더 추구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남북호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뭔지 좀 찾아봤더니 중국 내에서도 이제 사실 더 멀리 가고 싶어요. 코로나 기간에는 거의 도시 내나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 지역만 좀 여행을 짧게 짧게 했다면 지금은 그래도 휴일도 길어졌고 좀 멀리 가고 싶어. 근데 해외까지 가기에는 약간 이제 비용도 들고 좀 부담스러워. 그러니까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여행지를 선호하는 상황이에요. 나 눈도 보고 싶고 막 그 얼음 축제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얼음 축제는 끝났지만 그래도 뭐 하얼빈 여행이라든지 저쪽 눈 많이 오는 동네 위주로 이제 북쪽을 한번 가보겠다 이런 추세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베이징이나 저 하얼빈에 있는 사람들은 나 여기 너무 춥고 이제 추위가 지겨우니 좀 따뜻한 곳으로 하이난 지역이나 뭐 상하이, 광동성 이런 쪽으로 이제 서로 바꿔가는 이제 여행들의 트렌드가 조금 더 펼쳐지고 있다. 그러니까 해외여행보다 조금 그 안에서도 사실 장거리예요. 중국인들 자체에서도 그 정도 거리면 장거리거든요. 그래서 장거리 여행 선호도가 조금 더 증가하고 있다. 이 코로나 기간보다는. 그리고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태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도 비자 면제해줬잖아요. 중국인들 대상으로 그 관광비자가 이제 일부 뭐 이런 절차들이 면제됐다라는 점에서 그런 동남아 지역의 여행은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나 이런 쪽 여행도 좀 증가하고 있다. 일본, 러시아, 동남아 위주로 좀 여행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. 서울도 있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행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점.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주변 국가라든지 아니면 그 내부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잠시 잠깐 춘절이 끝나고 나면 중국의 여행 플랫폼이나 뭐 호텔 관련주들이 좀 반짝 상승하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잠깐의 테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춘절 전에 주식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다.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썼던 페이지인데 그대로 들고 왔어요. 아마도 춘절 전에 더 현금 보유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. 지금 주식을 보유해서 춘절을 나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 측면들이 많다. 그리고 내가 현금을 지금 돈도 사실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을 주식시장에 넣기에도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고요. 소위 분위기가 예전보다 가성비를 찾고 쓸 수는 있지만 좀 가성비 측면에서 그 소비 규모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유의를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춘절은 좀 즐겁게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보내야 될 것 같고요. 춘절 이후에 중국의 춘절 이후에 확인해야 될 지표는요. 우선 본격적인 정책 발표 시즌이 도래합니다. 한 2월 중순부터니까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뭐 양회 전에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미리 좀 발표가 될 것이다. 라는 거고요. 춘절 기간 동안 소비가 어느 정도 회복됐었는지 2019년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복을 했는지 여부를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.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주요 기업 실적들도 연이어서 발표될 예정이다라는 점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있거나 아니면 같은 업종의 실적 분위기가 어떤지는 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1분기는 사실 제가 계속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금씩 경계하면서 관망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. 오늘의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구정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